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국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매일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언론 매체에서 어떤 정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가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게 이제 오늘 강경희 논술위원이 586 운동권 세력 중에서도 좀 그 세대 중에서도 굉장히 윗세대일 겁니다. 보험 사기가 뭐 여러분도 아시죠? 보험 사기가 심한 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적발된 게 한 1조니까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게 되면 4조 5조 정도인 겁니다. 4조 5조 정도가 보험 사기 금액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강경희 논술위원은 전혀 지적 안 했는데 그 보험 사기가 1년에 한 4에서 5조 정도가 이렇게 추정치입니다만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강경희 논술위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언급 안 했지만 그게 이런 그대로 이런 누구한테 증가가 되는 겁니까? 보험 요율 향상으로 일반 보험자들에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들이 땅파가 여러분들 보험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사기액이 1년에 4조에서 5조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떼먹은 사람들은 먹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중에 1조가 이런 발각이 되고 3조는 그냥 사기를 쳐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4, 5조 정도가 그대로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보통 보험자들에게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그대로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8년에 인상률이 0%에서 2022년도에는 9에서 15%까지 인상되지 않습니까? 실손보험료가. 이게 이런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정의한 거죠. 정의롭지 않은 거죠. 지난 10년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은 2011년에 21,970원에서 2021년에 56,984원 모두 합쳐서 62,404원으로 올랐거든요. 이 금액 가운데 이 인상 금액의 상당 부분이 뭐죠? 예, 그 보험 사기 금액이 포함이 됐을 거라. 그다음 이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감안한 액수겠죠. 시간이 가면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문제를 강경희 논술위원은 전혀 공짜 성형수술을 해 주겠다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이후에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에서 보험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게 여러분 보시죠. 뭐 통계 조작, 통계 사기 치죠. 그다음에 여론 조작, 여론 사기 치죠. 민주주의 그 자체인 개표 조작, 개표 사기 치죠. 선거 사기, 선거 조작 치죠. 주변에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두 번은 사기를 다 당했겠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강경희 논술위원이 보험 사기를 직업별로 10만 명이 넘네요. 보험 사기범으로. 회사원 21.3%, 무직 일용직 33.2%, 전업주부 9.3%, 학생 5.4%,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많고 사고로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다 적발되면 누구든 보험 사기꾼이 된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다 1년에 4조에서 5조 정도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거든요. 법은 물렁하고 기각은 와해됐으니까 사기를 치도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계속 치도 수사 한 번 안 받는데 누가 선거 사기 안 치겠습니까? 선거 사기 계속 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보니까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서 정비소와 보험사 직원이 나눠 먹는 것도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1년에 보험 사기 금액이 추정액이 4조에서 5조니까 그걸 전 국민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다 매년 4조 5조 정도를 갚기 위해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손 보험료가 이런 데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기의 기본은 뭐죠? 이런 작은 이건 작은 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물상을 하나밖에 안 실었는데 만물상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가장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기사분들이 많죠. 그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금융회사 CEO를 맡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전 겪은 일이다. 차에 탔더니 운전기사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다고 한다. 벌어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은 아프시고 내 인생이 참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이다. 놀란 CEO는 공양에 다녀오라며 돈봉투를 꺼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심기를 괜히 건드리기 싫었다고 한다. 그 CEO는 아직도 눈치 보며 그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탄다. 수사를 받던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중국 밀항 직전에 체포된 것도 운전기사 제보 때문이었다. 또 여러분들 조금 악질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통화 내용 같은 경우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예.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믿는 도끼입니다. 믿는 도끼. 그래요. 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좀 심하죠 이게. 그죠. 예. 정치인들의 운전기사는 최측근 중 한 명이고 보좌관들이나 비서들도 국회의원에 급소를 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예. 그래 한 의원은 명절 때 가장 먼저 운전기사를 챙기고 다음으로 보좌진을 챙긴다. 당연한 일이지만 배신 방지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이렇게 민감한 이슈인데 이 내용을 신문에서 다뤘네요. 또 노도영 씨가 이번에 당했는 모양이네요. 최근에 비서가 내 개인 돈과 공금 등 26억 원을 빼돌렸다. 메태전 전직 정치인 한 사람은 이런 일로 극단 선택까지 했다.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배음망득하고 이익에 열정적이다. 우리에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람 쓰는 일이 정말 어렵고 조심스러움을 절감한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예, 살아오시면서 예, 음으로 양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들죠. 예, 사람을 특히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여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은 가만 계시보시죠. 하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